준빈이의 음침한 음악이 정말 좋다. 정말 좋아. 자, 다시 한번 더 달려보죠. 왜 양파 왜? 안녕하세요. 자, 4단계죠. 자, 시작하자마자 틀리니. 밖에는 일단 위쪽인 것 같은데, 대부분. 초록색 아래쪽이네. 저렇게군요. 준빈이 아세요? 환영해요. 환영 안 하면서. 신중하게 길을 잘 선택해서 올라오세요. 그래, 넌 됐어. 전 아무나 들여보내진 않습니다. 하, 환영 안 하면서. 파란색 뒤쪽이라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잘 좀 해. 좋아. 노력은 많고 되는 일은 없고. 준빈이라고 해서 96년도에 나온 교육용 게임이에요. 교육용 게임. 나이가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쯤 되면 아실걸? 얘야, 한 번쯤 아마 해봤을 겁니다. 처음 보죠? 얘 여기겠다. 그치, 여기네. 얘들은 또 다른데. 여기 아닐까요? 푹 쉬어요. 안 됐다. 여기 아니네. 그래, 넌 됐어. 밑에구나. 잠시만요. 우린 손님 받는데 신중한 편이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준을 잘 모르겠네. 스물업이 하재야. 아 근데 90년대 초반하고 80년대 후반생들이 이 게임 많이 했을 거예요. 아주 나도 그때 태어났고. 아침에도 빛. 자, 피자 파티 4단계. 난 너희들이 좋아. 이 정치인 같은 새끼. 난 니가 싫은데. 이건 아니야. 내가 싫어하는 게 들어있는데. 빗자를 다오. 정치인 꺼져. 내가 안 먹는 게 들어있잖아. 그래? 그렇다고? 내가 싫어하는 게 들어있잖아. 다른 것도 좀 넣지 그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긴 십새끼가 참아줄려고. 얘는 확인할 필요 없겠죠 일단 지금은. 왜냐하면은 퉁퉁이가 요걸 좋아하는데 요걸 좋아하는 애는 요걸 또 싫어하니까. 이게 전분이? 이게 아닌데. 일단 이건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고. 이거의 경우에는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까? 빨리. 이건 난 싫어.
이걸 먹으면 피부에 안 좋은데. 초콜릿까지 끝나면은 퉁퉁이는 우리 소시민 퉁퉁이는 끝나겠죠? 이 토핑은 싫어. 어우,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저 대사는 처음 들어보냐 난? 이 새끼들 되게 꼴불견이에요. 얘들 둘이는 대하는 태도는 좀 그래도 좀 보다 보면 정감이 나거든. 근데 이 새끼 거는 왠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의당 같아. 정의당 정치인 같아. 아무튼 꼴보기 싫어. 자, 아무튼 말하는 게 그래. 말하는 게 좋다 해서 그런가? 자, 퉁퉁이 완성됐죠. 봅시다 이제.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뭘 확인해야 될까 이번엔? 지금 남은 게 요거하고 요거 남았거든요. 요거 두 개.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우리한테 시간이 없을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확인해야 되나? 요걸 확인해야 되나? 아? 둘 다 퉁퉁에 대한 잔소리 주네. 한번 확인해보죠. 다른 것도 줘? 내가 싫어하는 게 있네. 자, 그럼 이제 얘는 중간에 깐깐이는 이걸 겁니다. 이걸 거예요. 그리고 피부병환자 이 새끼 이거는 이거겠죠 이거. 아야, 운빨 아니야. 이거는 논리야. 논리 맞아 이거. 자, 그럼 딱 맞게 이렇게 확인 가능하죠. 항상 4단계인 일이에요. 헷갈려. 이번엔 어디로 할까? 밑으로 가볼까? 3단계죠? 눈, 코가 똑같은 걸 보니까 얘들 우리 눈, 우리 머리하고 눈이 아마 얘들 눈, 코에 대응되는 것 같네. 그치? 아마 다리가 코인 것 같아요. 그죠? 다리가 코인 것 같고 머리가 그러면 다리인가? 얘들 머리가 다리 같죠? 우리 준빈이 다리. 일단 하나 찍어보자. 이씨. 얘는 이름이 아르르네? 얘가 얘죠 그죠? 똑같은 애지. 중간 애가 내려올 것이고. 준빈이 다리가 머리였지? 준빈이 다리가 얘들 머리고, 그 다음에 준빈이 뭐예요? 코가 얘들 다리였죠. 그럼 보라색 스프링이네 얘는. 둘 중에 하나인데. 맞네요 맞네요 그죠? 잘 맞았네. 다리가 머리였지. 다리가 머리고 코가 다리였죠. 다리가 머리다. 머리 요거니까 그 기차 중에 하나인데, 기차 중에 하나인데 코 색깔이 다리니까 아직 우리가 저게 뭔지 모르네. 초록색 아니다. 보라색 아니고 보라색 아니고 초록색 아니다. 그럼 빨간색일 수도 있나? 아니네. 씨. 하나 죽겠다. 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죽었네.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얘들하고 얘들은 대응이 돼요. 대응이 되는데 1단계에서는 이제 머리하고 머리 대응하고 그 다음 눈하고 눈 대응하고 코하고 코 대응하고 그랬었었는데, 지금 이게 단계가 올라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눈하고 코가, 그러니까 눈이 예를 들면 다리에 대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가 머리에 대응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게 달라진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로스터를 아주 역같이 잡았기 때문에, 내 나편을 뚫어 잡았기 때문에 요 미션에서는 좀 어렵네요. 그럼 다안 됐으니까 왜 뭐야? 초록코야? 아니잖아. 초록코 아니잖아. 파랑코야? 파랑코네. 얘도 아니고 근데 얘네요 또. 결국 둘이 죽겠네. 아유. 네, 얘 저거죠? 이게 결국 둘이 죽었네. 어쩔 수 없다. 이 스테이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처럼 이렇게 이제 꼼수로 준비니들 데리고 올려 그러면은, 데리고 왔으면은 저 스테이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닥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부서진 방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더 해줘야 되는데, 분리해 봅시다. 이렇게 대충 같은 코뭐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 봅시다. 아이씨, 좀 맘대로 놀 수 있도록 해주지. 다리 종류가 지금 몇 개죠? 두 개. 아, 세 개죠. 코 종류 다섯 개. 코 종류 다섯 개. 다리 종류는 세 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헐. 이러면 안 되는데? 뭐지?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 코별로만 분리되는 모양이네요. 근데 이렇게 해도 그러면은 보라색 권택할 데가 없는데. 돌았나 이게? 얘들 들어갈 데 없잖아 지금. 원래 같으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고장나서 못 들어간다고. 그럼 얘들은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곧 문을 닫습니다. 아, 서둘러야겠네요. 응? 어디지? 아까도 이렇게 됐는데?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여긴데, 분명히. 미안해요. 뭐지? 이제 문 닫습니다. 아침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잘 자요. 전 연습하러 가요. 이상하네. 분명히 이 자리가 막혀있는데 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도록 놔두지? 게임이 짜지지? 일단 넘어갑시다. 괜히. 이번에는 좀 운이 많이 없네요.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 빨간색, 보라색 중에 하나 골라봐. 빨간색, 보라색. 하나 골라봐요. 하나 찍어봐요, 아무거나. 빨간색, 보라색. 아무도 안 찍어?
빨간색? 빨갱이요? 틀렸네. 맞네! 오! 콜. 빨갱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아, 그럼 처음에 내가 이렇게 남기야 만드는 거였는데. 좀 더 지능적으로 할 수 있긴 한데. 저기가 하나. 여기 무슨 모양일까? 모양 아무거나 찍어야 해. 모양 아무거나. 네모 세모 빼고. 마른 물까? 마른 물 아니네. 동그라미 별표 중에 하나 찍어봐요. 동그라미 별표. 하나 찍어봐요. 아무도 안 찍어요? 별표네. 운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세 번째 줄이 요 주황색이고 가장 오른쪽에 파란색. 콜. 그 다음 여기도 있겠죠? 여기는 동그라미겠네. 동그라미에다가 네 번째 줄이니까 여기는 노란색 문이고 그 다음에 색깔은 초록색.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른 모에다가 다행히도 좀 남네. 마른 무에다가 보라색 색깔에다가 그리고 초록색. 뭐죠? 자. 알겠습니다. 님의 인생을 위해 써야죠. 자, 여기서 여행은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둘밖에 없는데. 드디어 준빈이는 자유를 찾... 16명 있어야 되는데 14명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대거 제가 탈락시켰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죠. 요 게임은 본질적으로 요런 것들의 반복입니다. 드디어 선글라스 가져왔네.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퍼즐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마냥 쉽지만은 않아. 그냥 이번엔 발로 다 나누네. 눈으로 아닌 건지 발로 아닌 건지 모르겠다. 전체적인 목표는 노가다인데, 근데 각 스테이지 자체는 노가다는 아니에요. 각 스테이지를 깨는 거는 확실히 이제 애들의 지능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게임이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운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어떤 스테이지들은 어떻게 얘들을 데리고 오냐에 따라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꾸물거리네. 좋아. 얘들은 여기겠지? 예, 네, 그렇죠. 들어와요. 들어와요. 환영합니다. 뭐라고? 깔깔이라고 이름이? 깔깔이. 요렇게구나. 아주 멋. 연락. 자, 아까 다시 그 소시민들. 난
너무너무 배고프다. 꺼져라. 영화배. 내가 싫어하는 게 들어있잖아. 어? 자, 깐깐이가 첫 번째 곧장 탈락했습니다. 야! 이거 빼달란 말이야!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는 유튜브에서만 합니다. 나 너무너무 배고프다. 내가 싫어하는 게 들었지. 어우, 내가 싫어하는 게 있는데. 음식 나르는 거를 뭘 보고 하는 거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오우 새끼 때려불라 씨. 말하는 꼬라지가 아주 씨. 내가 싫어하는 게 들어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건 또 빠졌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한번 봐야 돼. 일단 얘는 조기 탈락했고, 그죠? 조기 탈락했고, 그 다음에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거 빼달란 말이야. 다른 것도 넣어주라. 부탁이야. 자, 이제 보면은 요거 남았죠, 그죠? 요 두 개 남았는데, 요거를 좋아하는 애는 요거를 같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 지금 떨어져 있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를 좋아하는 애도 요거를 같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요 토핑을 누가 지금 좋아하냐면, 이 새끼 지금 퉁퉁이가, 소시빈 퉁퉁이가 좋아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퉁퉁이는 얘하고 얘를 둘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퉁퉁이는 지금 좋아하는 게 요거들밖에 없네. 고마워, 고마워. 요 스테이지 규칙은, 아, 미나씨가 모르는구나. 규칙은 일단은 서로 각자가 좋아하는 거는 절대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얘들이 전부 다 싫어하는 토핑은 없어요, 4단계에서는. 그리고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요 위쪽에 놓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은 요 밑에 놔요. 그걸로 이제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 이거 정치인 이 새끼는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면은 남은 거 다겠지. 그러면 아이스크림 참치 얼굴 생긴 것처럼 먹네요. 자, 이렇게 피자 피자 피자. 가만 가만. 여기 위로 가볼까? 요 스테이지는 영 옆에 앉은 놈들이 공통점이 있으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머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넣어도 됨. 나처럼 이렇게 로스터를 비열하게 짜오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스테이지인데, 저는 비열하기 때문에 쉽게 지나갑니다. 운이 좋은 녀석이군. 자, 출발하고. 아, 여기 싫다 정말. 하늘색, 주황색 되나? 이번엔 다행이다. 쉽게 가네.
얘들은 자기 색깔이나 모양에 따라서만 움직여요. 길이 없으면 앞으로 못 가요, 쟤들은. 자, 5관을 돌파하는 장관우처럼 순식간에 많이 보냈네. 10명 보냈나? 자, 이제는 나머지 애들은 좀 짜증나는데 귀찮은 애들인데 무늬 같은 걸 보고 해야 되거든. 이거 되네요. 별표 되네. 아, 영혼도 되네. 하나당 이제 한 마리당 둘씩 옮겨주니까 한 마리 더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거 맞지? 하나 더 찾아줘야 돼요. 이번엔 뭐 모양밖에 없죠. 요거네요. 이 스테이지가 좀 짜증나. 이 스테이지가 좀 귀찮아. 눈 아파. 그리고 여러분은 큰 화면 보고 있지만 나는 작은 화면 보고 하고 있거든.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눈이 아파. 그리고 되게 좀 귀찮아, 이걸 찾는 게, 쌍들을. 픽살이 나오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아웃이기 때문에 신경이 그리고 더 쓰여요. 여기 맞지? 휴대폰으로 보면 잘 안 보이겠죠? 훨씬 더 안 보이겠지, 나보다. 이것도 근데 1단계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좀 짜증날 뿐이지. 2, 3, 3, 4단계 올라가면 이것도 되게 많이 힘들어지죠. 저건 연결고리에 있는 것만, 있는 것처럼 그게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서로. 어? 이거 안 맞네? 헐. 해냈군.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나무 그늘 쉼터는 정말 평화로운 것이지요. 아, 애분만 씁시다. 내일은 절망의 산맥을 지나야 하니 오늘은 포기를 쉬세요. 어린애들, 이 게임을 해봤을 어린애들은 다 나갔을걸? 이게 요거 2단계 됐네 이제. 요게 그 상당히 어렵거든 보기보다. 굉장히 헷갈려. 그리고 그리고 하나 틀리면은 또 굉장히 많이 짜증이 나죠. 하나씩 틀리고 그러면은. 그래서 좀 많이 그랬을 거야. 어린애들은 특히 많이 그랬을 거야. 아마 보통 2단계, 3단계까지 하다가 4단계까지 못 가고 아마 게임을 많이 때려쳤을 건데. 그래요?
저는 한번 끝까지 해보려고.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저도 항상 재충하다가 그만둬 그랬는데 지금 총 625마리 중에 417명이 남았네요. 417마리 남았고 170마리가 지금 여기 목적지에 가 있네요. 자, 요 30분 되면 영상 끊고 다시 합시다. 자, 영상 끊을게요.